박차는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하다가 사고 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쭉 이제 우회전할 겁니다. 저쪽에서 삼거리네요. 네, 깜빡이 켜고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는데 쾅! 이런. 와, 저차 엄청 빨리 왔네요. 예. 빨리 달렸어요. 블박차 운전자는 제가 우회전할 때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선진입 천전 천천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빨리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알차량 아닌가요? 아니 신호도 없는 삼거리에서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전 천천히 갔고 그리고 제가 먼저 좀 먼저 들어갔고 선진입 우선. 그래서 이 차가 직진차가 60, 제가 40 정도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이쪽 보험사는 아니죠. 직진 우선이죠. 직진차 20, 우회전차 80. 한 30대 70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서 선진입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직진차 우선입니까?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 내가 들어갈 때 차가 멀리서 내가 다 꺾어서 절반 이상 천천히 꺾어서 멀리서 브레이크 한번 잡아줬으면 되는데 그냥 들이받았으면 그럴 때가 선진입입니다. 선진입이 우선되는 것은 현저한 선진입이 돼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막 꺾어서 막 나가려는데 뒤에서 꽝 들이받았을 때. 지금은 달려오는 차는요, 안 보여요.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벽이요. 여기 왼쪽 벽. 이 벽. 이 벽에 가려서 안 보이죠? 차가 오나 오나 봐야 돼요. 그럼 좀 나가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기 멈춰야 돼요. 여기 멈춰서 차가 오나 오나 근데 그냥 들어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이거는 선진입이 아닙니다. 직진한 차 있는지 살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직진하는 차도 아 저기 오른쪽에 이면도로가 있네. 그 차가 나올 수도 있네. 속도를 살짝 줄여서 옆차면 빵 또는 멈출 마음. 그런데 그냥 달렸어요. 이 차도 잘못이 제법 있습니다. 아, 우회전차 70, 요차 30 정도. 네, 이 정도. 아, 그리고 이 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렸다 그러면 60대 40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쪽 차의 영상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대 30 정도 보고 싶습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사고 날까요? 가보겠습니다. 저기 삼거리죠? 삼거리가 15차 삼거리인데요. 쭉 가는데, 이런. 이 사고, 블박차가 살짝 커브지죠? 예. 완벽한 직진이라기보다는 살짝 커브진 곳. 근데 여기서 요 차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중앙선은 물고 올라오네요. 언제 올라오나요? 여기 보이네요. 블박차 내리막에 속도가 좀 있어 보이죠? 쭉 가는데 상대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콱. 이번 사고, 80대 20 얘기합니다. 이쪽 차 80, 블박차 20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콜 할까요? 아니면 노 할까요? 80대 20이면 받아들이자. 아니다. 블박차 20% 억울하다. 상대차가 역주행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 중앙선 저쪽으로 돌아야 되는 이쪽 확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거 오히려 블박차 잘하면 더큰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80대 20이면 받아들이자. 94%. 아니다. 블박차 20% 억울하다가 6%. 오히려 블박차 잘하면 더커 보인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으시네요. 상대차가 언제 들어오죠? 이렇게 생긴 삼거리 좀 위험하게 생겼어요. 나도 직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나도 은근히 좌회전 살짝 굽어졌어요. 완벽한 직진 아니에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해서 좌회전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크게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죠. 이 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만일 이 거리가, 지금 언제냐면요, 여기 다이아몬드. 이때 보여, 다이아몬드에. 이때 보입니다. 물론 이 차가 섰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약한 50m? 그럼 여기 저차 들어올 때, 한 40여 m? 빵! 이 거리와 블박차 속도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거는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들어와서도 역시 사고 날 각이에요. 80대 20이면 부진장 땡큐입니다. 블박차 잘하면 20%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거리가 얼마냐, 블박차 속도 얼마냐에 따라서, 저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 제한 속도를 많이 초과했으면은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항상 이런 곳에요. 앞에 이런 거 보이면은 일단 속도를 줄이세요. 내리막에 속도 줄이세요. 여기서 오는 차 나무들도 이렇게 해서 안 보이잖아요.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첫째가 서행입니다. 서행. 그리고 느낌이 안 좋을 때는 빵 한번 해주세요. 나 지나가요. 빵. 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갑니다.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로 과연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 50보다는 조금 빨라 보이죠? 예, 느낌상 조금 빨라 보입니다.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서 자, 여기 지나는데 오토바이 한 대 나왔고요.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금방 뭐가 튀어나왔죠? 앞에 자, 여기서요. 쭉 가고요. 버스 서 있고요. 가면 되는 건 녹색 신호예요. 가면 되는데 오토바이 한 대 나와요? 옳지, 오토바이 멀리서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데 이때 자전거가 빠르게 나옵니다. 자전거 횡단인지 아니면 일리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바퀴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부딪힙니다. 안 보였죠? 이때 아직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전거.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보험사에서 애매모호하게 6대4, 7대3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죠. 약자 보호 원칙이랍니다. 어허, 자전거는 약자니까 블록체 잘못이 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라서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저런 자전거를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속도가 50에서 60, 속도가 좀 빨랐다 하더라도 50에서도 도저히 못 피하죠. 버스를 지나서 딱 봤을 때 사람들은 다 저쪽에 있었고 자전거한테 쏜살까지 튀어나왔어요. 전못 피합니다. 블박차 2차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량 직진 신호예요. 버스 때문에 안 보여요. 조금 전에 오토바이는 3차로로 예전에 갔고요. 그건 거리가 멀었어요. 자전거가 7, 8m 앞에서 갑자기 달려들어요. 도로를 횡단하듯이. 자전거 우회전이었든 아니면은 도로 횡단이든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냥 팍! 약자 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야 그래야 치료비는 해줄게. 그게 약자 보호원칙이에요. 블박차가 시속 50을 넘었다 하더라도 시속 50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그래서 자전거 100%입니다. 약자 보호원칙이라는 거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같은 정도면 대등하게 50대 50이다. 그럴 땐 차가 좀더 잘못됐지. 그거는 가능해요. 약자 보호라는 것은 50대 50으로 볼 사건이면은 차를 가해자로 보겠다. 그건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자전거가 80, 자동차가 20. 자전거가 90, 자동차 10이라도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보험에 들어서 치료는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 걸 약자 보호원칙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원칙이라는 것은 어느 법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약자 보호원칙이라는 것은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들이, 아, 요거요. 네, 뭐 자전거가 좀 약하니까, 약자니까요. 네, 과실은 자동차의 과실을 좀더 크게 보겠습니다. 뭐 요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나한테 잘못이 있을 때,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을 때. 모자이크가 다 되어 있고요. 여기만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저 앞에 자전거 옵니다. 자전거. 자전거 오는데, 왜 그랬어요? 자전거 오는데, 이때. 고등학생 둘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둘이 걸어가다가 자전거를 보고, 자전거를 보고 일부러 그랬나요? 어이! 이 상황. 왜 그랬을까요? 이곳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아니고요. 자전거로 갈수 없는 곳입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간건 잘못했어요. 자전거랑 보행자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 그곳이 아니면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만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음식 픽업해서 음식 배달하러 가는 중이에요. 오토바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전거로 음식 고객분께 전해주러 가다가 고등학생을 붙였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다닐 수 없는 곳에 왜 자전거가 걸려 왔느냐? 자전거가 잘못이라는 의견. 아니 그래도 자전거 오면 보행자가 왜팍 그래? 아이 저건 보행자가 더 잘못했지.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자전거도 잘못했다는 의견 24%입니다. 보행자도 잘못했다는 의견 76%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 저 뭐야? 저 학생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자전거 오는 거 보고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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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건 일부러 그런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 자전거가 저런 거 잘못이지만, 근데 전 보행자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옳지. 왜 자전거 네가 여기로 와? 팩! 자전거는 보고 일부러 그랬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올리신 글을 보면은 왜 그랬는지가 나와요. 자, 배달음식 픽업해서 가던 길에 행인이 저에게 달려들어. 자전거 입자는 나한테 달려들었죠. 그래서 저는 바로 나무를 박고 꼬꾸라졌습니다. 저기서,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나무를 박고 꼬꾸라졌어요. 바닥에 나뒹굴었고요. 왼쪽 손목이 꺾이고 무릎도 다치고 핸드폰 액정도 파손됐습니다. 행인 두 명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학생 어머니가 저랑 통화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왜 인도에 자전거가 갔느냐? 차가 사람 친 거나 다름없다. 자전거 가해자다. 또 학생 측에서도 1주짜리 진단서 끊어왔대요. 저는 2주고요. 너무 억울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서 경찰에 조사받고 학생 엄마한테 좋게 끝냅시다. 핸드폰 액정만 수리해 주세요. 학생 엄마가 잘잘못을 따지려면 길에 개똥 싼 사람한테 따져라. 우리 아들은 개똥 보고 놀래서 피한 것이다. 개똥. 개똥을 걸어가도 개똥 보고 피해. 개똥 피하다가. 똥 밟을까봐. 아, 참, 이런. 그러니까 저 학생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갖다 개똥을 보고 개똥 피하다가. 아,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개똥이 있어서 놀래서 집으로 튀어나왔다고 했고. 그 학생들의 어머니는 우리 애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 학생은 다친 곳 없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진단서 일주를 끊어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아니라 사람이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좀 뛰고 있었어요. 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뛰는 사람 넘어졌다면 학생이 물어줘야 되죠. 인도는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걸어오니까, 걸어오는 사람, 좀 빠르게 오는 사람 부딪혔다 그러면은, 아니, 똥발뿐만 하면 멈추면 돼. 먼저 피하는데, 피하는 거는, 걸을 때도 앞을 봐야 돼요. 앞을 안 보고 얘기하면서 오다가 물어줘야죠. 과실 비율? 나는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람이 탁 날 밀쳤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 거의 뭐, 인도에서 왜 뛰었느냐? 왜 빨리 갔느냐? 그게 잘못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도에서 뛸 때는 좀 조심해 뛰어야지 하면서 8대 2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 나는 내 길을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나를 덩 밀면 어떡해? 100대0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학생한테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핸드폰 액정. 액정만 깨졌다면 한 10만 원 정도 하죠? 10만 원 때문에 소송할 수 있을까요? 나 다친 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되고요. 학생이 다 다쳤을까요? 학생은 뭐 다쳤을 수도 있죠. 어디서 오다가 피하면서, 네, 부딪히면서 자전거가 친게 아니라 옆에 지나간 사람하고 서로 어깨 부분이 부딪혔는데요. 근데 자전거 운전자는 넘어지면서 다치는 거고, 이렇게 나무 가로수 부딪히면서. 이 학생은 옷도 투투명 입고 이렇게 했으니까, 1주짜리 진단서? 아파서 뛰어왔을 수도 있고, 경찰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 뛰어왔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다 있어 보입니다. 안 다치고 가짜로 끊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경찰에 접수하면은 그래도 진단서가 있어야, 그래도 병원에 가면은 생각해보니까 아플 수도 있죠. 자, 진단서. 1주짜리 진단서 정상이라 칩시다. 학생이 진단서가 없으면은 자전거 왜 보행자로 갔느냐? 인도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벌점 범칙금 그 정도죠. 자전거는 벌점이 없네, 참. 자전거는 벌점이 없어요. 이게 범칙금이에요. 범칙금 싸게. 근데 진단서가 있으면은 처벌받습니다. 저게 인도 침범 사고죠. 1주면 얼마일까요? 벌금 30만 원? 50만 원? 그 사이. 근데 인도 침범 사고는 어차피 합의돼도 처벌받아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없었던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없었던 일을 하고 각자 내거 내가 고치고 내 치료 내가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그러면 나중에 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그래,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기소유예. 저는 그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아, 학생들도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앞을 잘 보고 가야 되겠구나. 그 엄마도 아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핸드폰 값만 좀 물어주세요. 그러면 아유 서로 운이 나쁜데 저희들이 반만 부담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좋게 될 수도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서로 없었던 일을 하자. 그래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전거는요 가지 말래는 가지 말아야 돼요. 경찰이 인도에서 사고 났으니까 자전거 가해자다. 그건 맞아요. 차대 보행자 사고니까. 그리고 사람 길 부딪혔으면 이렇게 사고 안 넘어지죠.
툭, 어이구, 자전거니까 넘어진 겁니다. 보행자랑 사고했을 때는 학생들이 잘못이지만 자전거랑 사고일 때 과연 누가 더 잘못일지. 오지 말라는 자전거 거기 왜 와? 여러분들은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 하셨지만,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에서는 자전거를 가해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갈 수 없는 곳에 왔기 때문에 자전거 빵, 학생들 100,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도는 주행하지 마십시다. 인도 주행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게 되면 사람이 오면은 속도를 줄여서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천천히 가다 그 다음에 또 교행할 때는 사람 우선입니다. 인도에 자전거 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어린이나 또는 노약자들은 갈 수 있죠. 예, 그때도 보행자 우선이에요. 자전거가 보행자 오는데 그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교행할 때는 천천히 해서 지나간 다음에 또 가고 그래야 됩니다. 갈 수 있는 곳에서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됐다. 단속은 안 하죠. 현실적으로 단속은 안 당하지만,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가면 안 되고 설령 가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원만히 잘 해결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음식 배달하시면서 일도 못하시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크게 사고 날 거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저도 아쉽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들어가다가 오, 딜라일라 빰빰빰 빰빰빰빰빰 바바바바바바바 제 이게 뭐야? 뭐야? 아니, 딜라일라. 아, 참,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저 3차로에 저 차 들어가고 있죠? 2차가 들어가고서, 자, 이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초, 2초 만에 뭐가, 뭐예요? 어떤 쇳덩어리. 2차가 쇳덩어리를 툭 쳤나봐요. 저 차 브레이크 등 들어오나 보세요.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오고 툭 치고, 예. 이때 알아서 브레이크 잡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차 들어가고서 터널에 들어가서 2초 만에, 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초 만에 어떻습니까? 이 사고, 고속도로 터널 들어가서 2초 만에 상대차가 바닥에 떨어지는 쇳덩이를 밟았어요. 내가 상대차라면, 내가 3차로 지나간 쇳덩이를 밟은 그 차라면 나는 피할 수 있다, 나는 못 피한다. 투표 시작. 난 못 피한다. 아니, 터널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바닥에 조그만 쇳덩어리 깃다랗게 돼 있는 거, 검은 거 보일까요? 그게 번쩍번쩍해도 그거 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못 피하겠죠. 그래서 난 못 피한다. 100%입니다. 거기에 쇳덩어리가 떨어져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하면 속도를 줄여야죠. 예상하려면 그 안에 뭐 사고가 나서 뭐 다른 차례 빙글빙글 돌고 막 그냥 그 삼각대도 설치되어 있고 119도 출동해 있고 그러면 아 저기는 뭐가 파편이 흩어져 있을 수 있어. 그 조심해 가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으로 갑니다. 근데 바닥에 조그만 쇳덩어리가 얼마, 뭐 한 20cm 좀 더 될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피할 수가 없죠. 시속 100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피해요? 발견한 순간 으악! 그리고 아마 옆으로 조금 튕겨진 것 같아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곳을 지나가면 톡 건드려서 빙빙빙 또 이게 자치기 하듯이 도는 것 같아요. 못 피하죠. 그래서 저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차가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어? 그랬을 때는 저 차가 잘못인데요.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들어가고 이때 찡그르 돌면서 예. 내가 손해는 봤지만 이 차가 잘못한 게 있어야 이 차한테 손해배상 받는 겁니다. 저 차를 상대로 소송하면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 도로공사를 상대라도 못 이깁니다. 왜? 순찰을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도는데요. 아까 순찰 돌 때 없었다.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떨어뜨린 거다. 그 차를 찾아야 돼요. 그 차를 못 찾으면은 나도 잘못 없어요. 근데 내가 운이 없던 겁니다. 고속도로 달리는데 새가 날라와서 내 차랑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차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쇳덩어리 떨어뜨린 차를 찾아야 되는데 쇳덩어리에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없으면 못 찾죠. 운이 나빴던 경우입니다. 공사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지하철 공사 현장 가면 철판을 깔아놨습니다.
그 철판 미끄러워요. 물기 있으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야 돼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앞차랑 안전거리가 충분히 있어 보이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일까요? 뭐가 번쩍번쩍하네? 번쩍번쩍? 조심. 여기 철판이네? 여기 미끄러워요? 엄청 미끄러워요? 엄청 미끄러워요? 뭐야, 저기 번쩍번쩍 뭐가 많네? 뭐가 많아? 뭐야? 뭐야, 구급대도 오고? 오! 이런. 앞에 사고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119가 와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구급차, 소방차 출동돼 있습니다. 근데 블박차는, 앞에 차는 멈춰요. 앞에 차는 브레이크 잡는데, 나는 뒤늦게 피하다가, 블박차가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속도를 미리 줄였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앞차를 들이받을 거니까 피하면서, 그래서 선행사고를 했던 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 어떻습니까? 2차 사고. 블박차 100번 잘못이다. 1차 사고 낸 트럭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그 차가 사고 내서 일어난 사고니까 그 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예. 블박차 100% 잘못이다. 그렇죠? 블박차 100%가 100%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서 앞차들이 멈추는데 블박차가 으악 하다 사고 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앞차랑 안전거리 쭉 지키면서 가야 돼요. 앞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는데, 으악! 늦었어요. 놓쳤어요. 그래서 이 차가 사고 낸것 때문에 다른 차들이 브레이크 잡았지만, 그러나 인과관계를 무한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너 때문에. 그러면은, 때문에가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500년 전, 그렇게까지 무한히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 인과관계. 앞에 사고 나서 그걸 보고 앞차가 급제동하고, 내가 그러다가 피하다가 사고 났다. 그럴 때라면 이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 소방차, 구급차가 출동해서 사고 수습 중이었어요. 다른 차들 다 멈춰요. 그럼 나도 멈춰야 돼요. 근데 내가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전방주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2차 사고에 대해서 앞차가 아, 왜 사고 났어 거기서? 네, 그것은 아쉬움이고요. 법적인 책임은 앞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앞차를 잘 보시고요. 그 요런 데는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요 철판이 쫙 미끄러져 잘안 서요. 특히 지하철 공사 현장 철판 지날 때 미리 속도 줄이시고요. 그것이 물기가 있을 땐더 속도 줄이십시오.